0727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농심홀딩스입니다. 농심홀딩스, 은,는 동사는 2003년 7월 1일에 주식회사 농심의 투자사업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자회사에 대한 지배와 투자 및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 설립되었음. 주요 자회사 및 종속회사는 농심, 율촌화학, 태경농산, 농심개발, 농심엔지니어링이 있음. 특히 농심 국내 식품업계 대표 기업을 넘어 글로벌 식문화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멸류, 스낵, 음료 등의 판매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농심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자회사의 지분 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임. 대시 주력 자회사인 농심은 프리미엄 신제품 출시 등으로 실적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프리미엄 라면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임. 대시 주요 종속기업인 태경농산은 농축수산물 가공 및 스프 등의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매출의 상당 부분이 농심으로부터 발생. 재무 대시 지주 부문의 배당금 수익 증가와 함께 태경농산, 농심엔지니어링 등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소맥, 팜유 등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구조 저하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 외환차손 증가하며 순이익률 하락. 대시 농심의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 등에 따른 태경농산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과 농심엔지니어링의 식품물류 플랜트 수주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 이어갈 듯. 2023년 2월 7일 기준 장마감 농심홀딩스의 시가총액은 308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농심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59위입니다. 농심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463만 7,700여 주입니다. 농심홀딩스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농심홀딩스의 퍼은 6.3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7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8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2만 3,66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3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8배, 23만 615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7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13번지억 원, 740억 원, 55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66번지억 원, 685억 원, 492억 원입니다. 농심홀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7번지 89%이고 유보율은 4312.0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1.71이며 전일 대비해서 13.52 더하기 0.5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2.79이며 전일 대비해서 11.46 더하기 1.5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심홀딩스의 2023년 2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6,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6,600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6,6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농심홀딩스의 종가는 66,500원이며 주가가 농심홀딩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농심홀딩스의 종가는 66,500원이며 주가가 농심홀딩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농심홀딩스는 거래량 44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1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1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83주, CS증권에서 80주, 삼성에서 63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98주, 신한투자증권에서 8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4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8주, 한화에서 3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41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00여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농심홀딩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